Scatman's World. 김용진의 따듬따듬. 평상시 친구들과 얘기할 때는 오케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라디오 방송 보네요. 빨간 불만 들어왔다 하면 아사사사사사가 안녕하세요. 어리게 되는 이상해가. 그걸 고치기 위해 시작된 이 코너가 벌써 3개월째가 됐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세월. 그렇지만 언제쯤 이 깔끔하게 더듬이를 없앨 수 있을지. 예, 벌써 시작되고 있어. 빨리 가야 돼. 자, 조금 막막합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3개월째인데 고쳐지지 않다면 제 자존심이 인정을 못합니다.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갑시다. 자, 지난주에 무려 16단계까지 통과를 했죠. 그래서 오늘 17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단계를 보내주신 분은요, 미화가족 정유리신데요. 만나볼게요. 꿈이 아나운서라 학원에서 발음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만 빠르게 읽어야 하는 이 문장, 친구들은 잘 되던데 전 이상하게 매번 틀리고 있습니다. 준디제이는 어떤지 알고 싶어서 보냅니다. 우리 둘 다 화이팅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자, 일단 유리씨가 안 되는 거네요. 그쵸, 안 되는 거 내가 한번 해봐라. 너가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자, 아나운서야말로 정말 저보다 발음을 더 또박또박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번 같이 호흡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소개해 주신 분도 생각보다 발음이 좋진 않아요. 뭐, 막, 느낌도 좀 이상하고, 그치만, 예, 어쨌든, 예, 섭외가 됐기 때문에 계속 계약직입니다. 클라라 누님, 만나보도록 하죠.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피부빈, 성추한 여자, 치명적인 매력의 클라라예요. 오늘은 아나운서 지만생 정유리님이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아나운서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정확하고 부드러운 발음과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하면 드요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수명 연장, 생명 연장, 생명 연장, 수명 연장, 수명 연장, 생명 연장. 김영준의 도전! 생명 연장 오잉? 이거 됐나요? 사실 이거 보고도 노래 나올 때까지 도전하기 전까지 되게 떨렸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거. 네네네 좋았어요. 괜찮네요. 네, 유리씨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아나운서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하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자, 유리씨 덕분에 17단계 1단 갑분하게 통과했습니다. 야호!